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일 추석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생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상 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가 해당 문제를 시민참여위에 떠넘겨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24대로 늘려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지난달 12일부터 8주째 적용 중인데요. 네, 그런데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는 상태로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우선 경기 지역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 61명 등 모두 1,487명으로 55일 연속으로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26일과 27일 1,8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진세가 약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일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6명 등 408명입니다. 경기도 역시 주말 직전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말을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30일 기준 부천에서 17명이, 김포에서 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주말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인천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30일 기준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모두 64명입니다. 부평구에서 11명, 계양구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5%로 전체 475개 병상 중 88개 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전체 79개 중 21개가 남아있고요. 준중증 환자 병상은 23개를 전부 사용해서 남아있는 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인천에서 한 달 평균 37명의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에는 134명으로 늘었고 이달에는 45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인천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39.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산업단지와 수산업 관련 사업장 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지역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는 30일 기준 156만 3,700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3%입니다. 부천시는 1차 접종률 59.1%, 2차 접종률 29.6%입니다. 김포시는 1차 접종률 43.7%, 2차 접종률 20%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접종률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검토해 오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김진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로의 체제 전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해외 국가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봉쇄 조치나 감염자 추적,
신규 확진자 집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행을 할 경우에도 검역을 하지 않고 또 사적 모임도 대규모로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아주 우수한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5인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권유하고 있고 아직 학교도 전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조금씩 천천히 방역 규제 완화를 시도 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군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모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어떤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정책과 시도의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9월에서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백신 접종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접종을 맞으셔서 방역을 완화하더라도 우리가 접종을 안 맞으신 미접종자 중심의 확산과 또 이런 분들에게서 위중증 사망과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의료 대응 체계 면에서도 보다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시 위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받으셨고 또 면역 억제제 치료를 평생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집단 생활을 하신 고령층, 그리고 또 확진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1차 대응 요원,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의 면에서도 현재 임시 대응 체계에서 상시 대응 체계로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보다는 보다 이제 각 지역 사회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임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남겨두되 이제 규모는 줄여서 확진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지만 또 자택에서 격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격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이웃 주민분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이 높게 되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지금 권역별로 계획되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도 보다 좀 추진을 서둘러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각 병원에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압 격리실도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다른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 또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러한 확진자가 폭증할 때에 대비해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전담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이제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든지 또 대규모 전문 의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최근 부평 미군 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염 정화를 위해 건물 철거를 결정했는데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인천시는 건물 철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시민참여위원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 정화와 건물 보존 둘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이 한창인 부평 미군 기지. 이용선 인천시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건물 철거 이슈를 대하는 인천시의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철거를 결정했다며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이용선 인천시 의원은 인천시의 책임 회피로 인해 현재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사기를 떴거나 책임 부임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부서 과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결정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피하지 않고 논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애 인천시 의원도 이번 논란은 인천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에서 시작됐다며 이용선 씨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방부의 소관이라며 철거 일정도 모른다고 했던 인천시가 이제 와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이라며 건물 철거를 결정한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건물을 보존하며 토양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사학자, 지역의 향토문화학자들은 그동안 17805 건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건물을 보존하며 동시에 토양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더 찾아볼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는 오염 정화를 위해 미군기지 내 일본군 조병창 건물의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와 문화재청의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원모 인천시 의원이 이번 인하대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하대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인천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행정과 지역 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인하대가 인천의 거점 대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대학과 시 정부가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24대로 늘려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15번과 30번, 45번 버스 노선에 대해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노선별로 2대씩 설치해 모두 6대를 운영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각 노선별로 단속 카메라를 4대씩 추가 설치하고 36번 노선에도 6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주행 중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단속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촬영 즉시 단속되고 불법 주정차는 앞서가는 버스가 1차 촬영을 한 뒤 다음 버스가 2차 촬영에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36번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에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합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 26대를 추가 설치해 인천시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4일 올해 24초 영화제의 기획 브리핑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브리핑은 24초 영화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만남이 가속화되며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고 간단하게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어 참여하는 24초 영화제는 올해로 9번째입니다. 헬로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